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슈퍼푸드 호박의 효능에 대한 김소연 약사의 칼럼입니다. 호박은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로 우리 몸의 부기를 완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호박을 활용하면 야식을 먹은 뒤에 나타난 부기에서부터 임신 중에 지속되는 부기, 성형 후의 부기까지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기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전날 맵고 짠 음식을 드셨거나 아침이면 유독 얼굴이 붓는 분들이라면 늙은 호박과 옥수수 수염을 함께 끓인 차를 음용해 보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늙은 호박 속에 함유된 레시틴, 필수 아미노산,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은 기억력 향상, 두뇌 발달, 해독작용과 노폐물 배출을 돕고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당뇨 환자의 혈당을 안정화하는 데도 이롭게 작용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돕는 물질인데요. 항산화 작용이 활발해지면 노화 방지와 세포 재생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혈행 개선과 면역력 강화, 더 나아가서 폐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호박이 함유한 천연 에스트로겐 물질인 리그난과 리놀렌산은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호박은 우리 식탁 위에 훌륭한 먹거리이기도 한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른 식품에 비해 낮은 열량으로도 포만감을 주고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륨 함유량도 높아서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데요. 국이나 탕, 찌개 등을 즐기는 한국인의 식단에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나 수유부는 물론이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고요. 일상에서 꾸준히 복용해도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박이 함유된 식품 또는 제품을 고를 때에는 늙은 호박 농축 고형분의 함량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고요. 건강을 위해서 무방부제, 무합성 보존료 등의 표기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호박차나 호박즙, 호박젤리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하기 쉽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주는 호박. 우리 식단에서 더 자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김소연 약사,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AI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튀긴 음식의 득과 실에 대한 윤성원 영양사의 칼럼입니다. 반값 치킨에 반값 피자, 그리고 반값 탕수육까지 최근 반값 식품들이 이슈입니다. 푸짐한 양에다가 저렴한 가격까지 반값 식품은 고물가 시대의 소비자들에게 반갑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러한 식품들은 대개 열량이 높고 튀긴 음식이 많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영양 균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바삭한 식감을 내는 튀김옷은 대부분 밀가루로 반죽하는데요. 밀가루는 탄수화물 중에서도 매우 정제된 탄수화물이어서 혈당을 빠르게 높일 수 있고요. 체지방 상승의 주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밀가루가 기름을 머금는 건 역시 문제죠. 물론 지방도 필요합니다. 지방은 하루 섭취 영양소의 20에서 25% 비중을 차지할 만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중요한 건 양질의 지방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온에 튀긴 치킨이나 탕수육 등에는 몸에 좋지 않은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데요. 이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튀겼을 때 칼로리가 높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재료가 기름을 얼마나 흡수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튀겼을 때의 칼로리는 찌고 구웠을 때보다 1.3배에서 많게는 2배가 넘게 오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삶은 닭다리 100g의 칼로리는 187, 오븐에 구운 닭다리는 213칼로리인 반면에 튀김옷을 묻혀서 튀긴 것은 317칼로리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도 튀김을 포기할 수 없다면 키친타월로 기름을 짠 뒤에 먹거나 튀김옷을 절반이라도 벗겨 먹어야 합니다. 튀김의 생명이 튀김옷이긴 하지만 트랜스지방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죠. 또 튀긴 음식을 먹을 때에는 채소를 곁들여서 영양 균형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치킨이나 탕수육 등을 자주 먹으면 식이섬유나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탕수육은 양배추나 양파 슬라이스와 잘 어울리고요. 치킨을 먹을 때에는 파채, 파프리카 등을 곁들이면 포만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튀김도 덜 먹게 되죠. 또 한 가지, 기름에 튀긴 음식은 되도록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 튀김 속 지방이 공기와 만나면 산패되기가 쉽고 산패된 기름은 암 유발인자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튀긴 음식이 남았다면 밀봉해서 보관하시고요. 오래 보관한 튀김은 섭취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윤성원 영양사,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IDAC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탄수화물 걱정 없는 건강한 레시피에 대한 정선화 임상 영양사의 칼럼입니다. 파스타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풍미가 가득한 데다 맛의 변화를 줄 수가 있어서 인기가 많은 음식인데요. 하지만 높은 탄수화물 함량과 칼로리 걱정 때문에 멀리하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1인분에 해당하는 파스타면 100g에는 탄수화물이 27g, 단백질이 3.8g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열량은 약 132칼로리인데요. 이렇다 보니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나 평소 체중 관리에 민감한 만성 질환 환자들은 파스타를 마음 놓고 먹기가 어렵습니다. 탄수화물은 당뇨병 환자가 주의해야 하는 영양소로 혈당 상승의 원인이 되고요. 과도한 섭취는 합병증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스타의 주 재료를 바꾸면 칼로리와 혈당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고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파스타면 대신에 두부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면은 100g당 160칼로리로 파스타면보다는 열량이 조금 높은 편인데요. 그들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탄수화물이 3g으로 파스타면에 비해서 훨씬 낮고요. 단백질은 15g으로 일반 면에 비해서 높습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식품은 혈당 상승에 영향을 덜 끼치게 되는데요. 일반 파스타와 두부면 파스타를 먹은 뒤에 혈당 변화를 비교한 결과 두부면을 섭취한 뒤에 혈당 변화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해야 하거나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려는 분들이라면 칼로리보다는 탄수화물 함량에 집중해서 재료를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스 역시 바꾸면 좋은데요. 우리가 흔히 즐기는 크림류의 파스타보다는 올리브유를 사용한 오일 파스타를 즐기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리오 올리오는 요리하기도 쉬운데요. 먼저 양파와 마늘, 베이컨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을 볶아서 마늘 기름을 만들어줍니다.
마늘 향이 충분히 올라오기 시작하면 썰어둔 양파를 넣어서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시고요. 이후 베이컨과 후추를 넣어서 함께 볶아주면 됩니다. 이때 파스타면 대신 두부면을 넣으면 더욱 좋겠죠. 두부면을 넣고 나서는 올리브 오일을 한 번 더 둘러서 마지막으로 볶아주고요. 파마산 가루를 살짝 뿌리면 두부 알리오 올리오 완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레시피와 같이 재료를 조금만 바꿔도 건강을 지키면서 파스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을 무조건 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조리법을 찾아서 즐겁고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정선화 영양사,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